많다 이거는. 이런 거? 이런 껍데기. 거의 다 왔어요. 사장님 나와 계신 것 같은데. 식자재 창고 사장님이 볶음밥 하나 주신다고. 아, 하나면 됩니다. 하나. 해물 볶음밥. 해물 볶음밥 드세요. 전 해물이 좋아요. 해물. 김치보다. 아, 1박 할 거라서 그냥 하나만 먹으면 돼요. 육개장. 아니야, 이제 하나만 먹을게. 하나만 주세요. 다 먹지도 못해요. 갈비탕 하나 주세요. 육개장. 아이고. 아이고. 제가 저기 먹고서 맛 평가를 유튜브에다가 사장님이 볶음밥하고 갈비탕하고 주셨어요. 오늘 통닭도 해 먹어야 되는데 배가 터질 것 같은데요. 아니면 이거는 아침에 먹든가. 차를 저쪽에 화덕 있는 도로 옮길게요. 아, 큰일 났는데요. 그릴을 안 갖고 왔어요. 제가 지난번에 삼겹살을 먹고 설거지를 해서 집에 보관을 해놨는데 깜빡하고 그릴을 안 갖고 왔어요. 오늘 어쩔 수 없이 사장님이 주신 거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사장님이 해물볶음밥 안 주셨으면 저 오늘 저녁 굶었을 것 같아요. 안타깝네요. 이거 안 주셨으면 또 완전 쫄쫄 굶고 내일 아침까지 아무것도 못 먹고 그랬을 텐데. 아무튼 이거 먹고 맛 평가를 해볼게요. 생각해보니까 이거 사장님이 주신 거잖아요. 그러면 저는 이거 협찬 받은 거잖아요. 그럼 유튜브에다가 뭐 유료 광고 협찬이라고 뭐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. 맞죠? 저 갈비탕하고 해물 볶음밥하고 협찬 받았어요. 제가 2년 동안 유튜브 시작한 지 2년 됐는데
2년 동안 최초로 지금 협찬 받은 거예요. 유튜브 영상에다가 유료 광고라고 표시해 놓을게요. 또 혹시나 또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으니까. 배고파서 그런가 맛있어요. 배고픈 것도 있고 제가 만든 것보단 훨씬 맛있어요. 약간 짭조름하고 문어도 있거든요. 문어 있고 새우 있고 뭐 조개살 같은 것도 있고 문어는 약간 쫀득쫀득하고요. 어차피 협찬 광고라고 했으니까 맛 표현을 제대로 해드려야죠. 웃겨. 뼈에 붙은 사람 좀 질긴데. 지금 시간이 6시 50분이에요. 아침 먹을 게 없어서 일찍 출발을 할 거고요. 공기도 좋고 가끔 내려와서 아는 동생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소주도 한잔하고 가끔 내려오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. 집에 왔어요. 이거 안 가지고 와가지고 통닭을 못 먹었어요. 처음 해본 건데 잘 된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